이거 잠시만. 아 네. 오늘 차주 좀 더 놀려야겠다. 아 그만해, 나 집에 갈 거야. 자 매뉴얼 모드. 아 변속이 씨바 존나 느리네. 어우 야 이거 뭐 그냥 뭐 제주도 승마장이야? 말만 뒤지겠다고. 이게 차인가? 여러분들 이 사람 혹시 타는 차가 뭐예요? 너 타는 차가 뭐야? 저요? 저 조중고 그랜저요? 14년식. 뭐라고 해야 되지? 내 소개를 비밀이에요. 아우지. 어 지난번에 그 데드풀 가면 아 너무 더워서 갖다 버렸습니다. 네, 오늘은 반 좀 까셨네요. 살짝 시스루 느낌으로. 아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 목소리 변조 처리 해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 야생마 어디 갔어요? 아 그 빨간 아이는요. 네. 던졌어요. 초원에다가 뛰어놀라고? 네, 그 던져버렸고요. 가격대는 생각해보니까 비슷하네요. 그쵸?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비싸요? 얘가 훨씬 비싸요. 아 진짜요? 네. 뭘 알지 못하면서 아무 저격이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도킹할 차는요 S63 AMG 카브리올레입니다. 외형을 딱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와... 아니 잠깐 나와주세요. 차만 보게. 네. 이런 씨발! 벤츠만의 럭셔리한 그런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얘한테 아주 제대로 물려버렸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아, 그 살짝 가지고. 결혼해버린 느낌? 아, 맞아요. 얘가 여자거든요. 아, 유부녀예요? 예, 맞아요. 이제 더 이상 연애를 할 수 없게 되는 몸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나는 얘랑 아마 편승할 것 같아. 라고 말해놓고서는 1년 뒤 기변증 와가지고 또 바꾸겠지. 911로. 아 근데 이 차가 GT카를 성향하는 느낌이라. 어, 맞아요. 근데 또 달릴 수도 있고. 웬만한 차들 다 타보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종착지로 결혼하는 여자 찾는 느낌으로 이거 타면 이제 더 이상 기변을 못 하시더라고. 아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거 양로원까지 끌고 가시겠네요. 트윈이 빠질 때까지 그냥 계속 타고 다니신다. 융통성 있게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벌써부터 기변증이 왔어요. 자 선생님. 예. 그 변조 처리 해드릴 테니까 네. 이 차에 대해서 특히 지금 이 안에 아이보리 베이지 시트는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거의 없다고 해도 지금 무방할 정도로 가죽 그 도색으로 되어 있어요. 쿠페는 흰색 시트가 많은데 카브리올레는 없어요. 이 차의 가장 고질병이 있다면 혹시 뭔지 아세요? 냉각수. 카브리올레도 그렇고 쿠페도 그렇고 63 8기통 전기형 AMG들 똑같이 나왔었던 엔진들 다 냉각수 결함이 있습니다. 냉각수 때문에 고질병이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든데 그치만 요즘에는 이 냉각수 고질병을 고치지 못할 거라 다리가 딱 독수리 눈깔처럼 이렇게 싹 올라와 있는 게 딱 봐도 굉장하게 강력하게 생긴 친구예요. 아 암컷이죠. 살짝 아이라인을 이렇게 딱 그려놓은 듯한. 어 근데 맞아요. 저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어? 이 라이트 모양 그랜저 IG 초기형 이런 씨발. 이게 살짝 눈매가 살짝 독수리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S63을 딱 구별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쿠페는 뚜껑이 안 열리잖아요. 그냥 독수리예요. 근데 얘는 뚜껑이 열려가지고 확 비니까 얘는 대머리 독수리예요. 그런 느낌? 뭐라고요? 민들맨들 개빡빡이 머리가 자라날 수 없는 대한민국에 있는 탈모 갤러리에서 당신을 잡아 갈 것입니다. 오 그리고 여기 드레스업 하셨네? 맞아요! 근데 지난번에 페라리 때 있잖아요. 네. 여기 그 카본 레인 커버만 했는데 이거는 진짜 카본을 다셔가지고 아, 다행인 것 같아요. 얘는 그냥 냅두는 게 가장 예뻐요. 아 지난번에 그 쿠팡에서 2,500원 주고 샀다 했잖아요. 저 보는 순간 찍고 싶었어가지고.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진짜로 달았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딱 보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랩핑지에 있는 이 화이트 펄감이 굉장히 저를 자극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 이 개같은 년. 뒤를 볼게요. 뒤가 존나 이뻐요. 근데 솔직히 S63은 저는 개인적으로 앞보다는 장단점이 있어요. 네. 나 얘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 네. 양의 다렛은 늑대야. 아 얘는 C63인지 E63인지 S63인지 일반인들은 도통 알 수가 없어. 맞아요. E63, C63 대비해서 그 살짝 S 레터링에서 오는 그 범접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찐부자 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이게요? 네. 이상하네. 희한하네. 왜요? 그 살짝 제 말과 다르게 본인 통장은 비어 계신가요? 네.
AMG 암 벤츠. 아, 이거 만질 때마다 기분 좋고요. S63. 그리고 아, 이 AMG만 빠질 수 없는 거. 네발 100이고. 아, 그런가요? 이게 AMG만 있는 거예요? 난 몰랐네. 예? 이거 보고 사신 거 아니셨어요? 몰랐는데요. 그냥 아내가 예쁘고 그냥 열리니까 산 건데. 아, 그리고 이게 후기형 테일라이트하고 전기형 테일라이트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기형이 조금 더 그 비늘 형식 있잖아요. 네. 그게 좀 더 이쁘긴 하지만 저는 그거 보자마자 환공포증 걸릴 뻔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징그러워요. 가까이서 보면은. 그리고 이거 꼭 넣어주셔야 돼요. 편집하시면 안 돼요. 예. AMG도 혹시 아십니까? 앙? 한번 찍어주세요. 예. AMG. 아, 몰라, 가버려. 아몰랑 가버려면은 63이 아니라 69가 아니었을까? 앙큼한 아몰랑 가버렸의 주유구람. 오! 아니 근데 진짜 아몰랑 가버렸 맞는 것 같은데요? 주유구가 살짝 아몰랑 가버려버렸. 발칙하게 열리고 주유구가 개 같은 것이 안 열려요. 단단히 고정돼 있네요. 오, 역시 이 fucking 비치 같은 녀석. 주유구가 굉장히 커요. 다 될까요? 순결을 뺏기 싫으세요? 내 여자니까. 와, 씨. 미쳤다. 림모탐 찍었었던 시내 중에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지금. 화이트 뒤지는데요? 빨리 앉아보고 싶어요. 앉아보세요! 예, 좋습니다. 진짜 가장 아름답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속살을 깠을 때요? 네. 다 벗겨봤을 때? 네. 변태 같은 녀석이네요? 네, 아주 발칙한 년이에요. 살짝 욕망의 할아버지처럼 열어주세요. 은교처럼. 아니. 그건 그냥 허리디스크 있는 환자 같아요. 아, 근데 와, 미쳤다. 이게 보기보다 넓어요. 그리고 와, 씨, 와, 진짜 졸라 이쁘네. 저 침 흘릴 것 같아요 지금. 우와, 그리고 여기 뒷좌석도 생각보다 넓어요. 911 대비해서는 확실히 거주성이 있고. 이거 앰비언트는 제가 보기엔 튜닝하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10분에 이거 튜닝하러 개고생했어요. 그래서 다 뜯어내서 뭔가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개조래요. 오래 걸리고 힘들었습니다. 진짜 졸라 이쁘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빨리 시승을. 시동 일단 한 번만 걸어볼까요? 냉간 시동. 오, 선생님 목소리와는 다르게 호랑이 소리가 나요. 호랑이 암컷이에요. 호랑이 암컷이요? 맞아요, 암컷 호랑이에요. 근데 주행 가기 전에 살짝 사심이 담긴 가죽을 살짝만 조금만. 와, 씨바. 우와. 우와, 씨. 그 살결에 선크림을 싹 발라놓은 듯한 태닝 오일 찹찹 해가지고 브라운 시트로 만들고 싶어요. 와, 근데 이거 밖에서 나왔을 때 딱 보는 이 시내도 너무 이쁜데요? 이거. 아, 이 느낌 존나 좋네요, 이거. 이 요망한 년. 그리고 메몰 시트 있고 통풍까지 있어. 모가지에서 바람 나와요. 아, 맞아요. 이거. 공식적인 그 자료에 의하면 기능이 100까지 넣는데요. 이 버튼을 5초 이상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자동으로 22도로 맞춰줍니다. 우와!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이 꺼졌거나 온도가 올라갔거나 내려갔을 때 그냥 차를 타면 이거 누르고 있으면 22도로 맞춰줍니다. 이래서 벤츠 하는군요. 그리고 이거를 닫으면 깔끔하게 마감처리 됩니다. 우와! 그리고 이제 마사지 기능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거 말고도 그냥 가버려! 근데 느낌이 좋은데요? 가버릴 것 같은데?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이거 지금 여기 위에 봤는데 보통 이 커버가 그냥 일반 재질이거든요? 근데 얘는 탑까지 스웨이드야? 진짜 퍼킹 벤츠네. 빨리 타봐야겠어. 이 요망한 년. 오! 얘가 밀어줘요! 오! 안전벨트가 발기... 근데 차 씨발 왜 이렇게 편해요? 개편해요 진짜! 이거 에어서스인가? 네, 뒤에만! 편하긴 한데 그래도 이 빨기통 야생마 아니겠습니까? 네! 말타네요? 저거 배기음 뭐야? 배기음이요? 바꾼 뭐야?
나 처음 들었어. 뭐야? 나 진짜 처음 들었어. 매년 원래 이렇게 이렇게 돼요? 토시잖아. 나 몰랐는데? 오히려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이 저속에서 그냥 그르렁대는 그런 배기음만 듣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아 이런 솔직한 리뷰 너무 좋다. 보통 근데 자기 차 까면 되게 뭘하던데. 아 난 좋은데. 아 좋아요? 어 장점과 단점을 알아야죠. 어 그럼 단점은 미션이 너무 맑아요. 그러니까 변속 충격은 기본 좋게 이렇게 딱 뒤에서 밀어주면서 차가 나가야 되는데 얘는 한번 움찔했다가 벤츠 미션들 특징이 다 맑아요. 업하고 다운이 느려. 이게 근데 탑을 까는데 멈춰서 까야 되지 않나요? 이거? 아닙니다. 여기 아 여기서 까야 돼요?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이거 고급스럽게 좀 복잡한데? 와와 개방감 장난 아니다. 아 이게 오픈카들은 여름에 이게 단점이야.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오픈카는 이제 여름에 이렇게 땜볕 좋을 때 아 절대 아니죠. 네 여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이거 익습니다. 진짜 뒤질 것 같아요. 저희 이편 때문에 여는 거예요 지금. 아 여기 열 들어와요. 어 진짜로? 아 네 되십니다. 통풍은 안 들어와요? 에? 이게 뭔 개소리세? 아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열 좀 들어왔는데 왜 통풍은 안 들어와? 그럴 수도 있지. 구멍이 있다면. 근데 구멍이 없잖아요. 있잖아. 맞네. 나는 개멍. 이게 말타는 거예요. 들려! 오! 페라리가 진짜 큰 거였구나. 얘는 살짝 짧고 강렬하게 빡빡! 얘는 콩알탄 터지는 느낌이야. 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걔는 그냥 왜 찡된 웃음 났는데?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얘는 내가 타봤는데 그냥 여유로움을 느끼면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개방감은 진짜 좋아요. 개방감은 911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 문제는 911은 빨리 달릴 때 윈드 디플렉터가 여기 뒷자리에 붙어 있어요. 바람이 덜 들어와. 네. 근데 얘는 확실히 공간이 크니까 바람은 많이 들어와. 맞아요. 근데 실내가 너무 살아.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기엔 얘가 훨씬 좋을 것 같아. 얘가 더 아니 근데 여친이랑 데이트하기 좋은 차를 샀는데 네. 여친이 생겼나요? 저는 저기 운동할 때 차 타고 가요. 여친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는데 왜 아니 없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할까요? 네 페라리 대처럼 리뷰할 게 없어요. 그냥 편해서 그냥 다예요. 뭐 할 게 없어. 재미없다. 너무 안정적이다. 다시 보래. 전에 탔었던 페라리가 진짜 야생마 같은 좀 튀어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얘는 번듯한 우등생이에요. 근데 번듯한 우등생이 그런 느낌이죠. 공부는 존나 잘하고 모든 거 다 잘하고 선생님 말 잘 듣는데 매력이 좆도 없어. 맞아요. 얘는 우등생 중에서는 좀 상위 티어인 게 살짝 실내에서 매력을 볼 수가 있어. 아... 살짝 그 내면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 내면이 아름다운 아이. 내면이 fucking 아름다운 아이. 아 이런 이야. 밤 되면은 앰비언트를 킬 수가 있잖아요. 네. 아 오늘은 파랑색. 아 오늘은 정육점. 보통 어떤 색깔 많이 하세요? 저는 핑크합니다. 핑크. 남자는 핑크니. 어 핑크면은 이제 오른쪽이네요. 아! 어 싫어하는 거 보니 왼쪽인가? 저희 탑을 닫을까요? 그래요. 네, 좀 덥지 않아요? 네. 뒤질 것 같죠? 네, 닫을게요. 네, 좀 닫읍시다. 아니, 웬만하면 열고 하는데 이거 못하겠어. 오늘 온도가 굉장히 높네요. 에어컨 좀 키울까요? 와. 어? 뒤에 99 있다. 아, 근데요. 원래 옛날엔 OC보다 911이다, 992다 이랬는데 지금은 별 반응이 없어요. S63 오니까. 그리고 팩트 하나 더 꽂을게. 물론 저 차보단 느릴 수 있어. 하지만 옆에 여자를 태우고 밟았을 때 누가 더 안정적으로 생각을 할까요? 차는 99죠. 이런 씨발! 이런 씨발! 이거 맞을까? 여자가 더 무서워하는 건 99에 깔려. 아 존나 이쁘네. 아 오늘 저거나 리뷰할 걸. 아 이 새끼 봐라. 안 들려가네. 아 알았어요. 그러면 섭섭하지 않게 런치 한 번만 시켜주죠. 아니 그러면 또 이제 이 차에 또 반해가지고 아 역시 차나 S63이지 이럴 거 아니야. 排기통 포르쉐는 못 가지는 응? 플래시 6는 낼 수 없는 그 감성.
씨발! 이런 개새끼! 할아버지 물론 개새끼! 그래서 다음에 99 이름 바꾸실 때 제출을 하실 수 있어요. 아, 99일, 그냥 한 20년 뒤에 가려고요. 아, 99일 20년 뒤에? 진례됐지만 마지막이니까 진짜. 아, 그럼 족구형 물리에? 구형만 찾는? 구형! 진짜 할아버지네요. 할아버지 아, 목소리 내는 이유가 있었네요. 솔직히 난 터보차 별로예요. 아, 난 자연웃기가 좋아요. 그럼 왜 샀어요? 그냥 편안한 거 타고 다니려고요. 나이 처먹고 겉멋만 번지를 한 것보다는. 결론 세 줄 정리하겠습니다. 이 차는 데이트할 때만 타라. 두 줄 정리해요. 제가 말해볼게요. 첫 번째, 재미가 없어요. 두 번째, 안정적이라서 매력이 없어요. 세 번째, 오늘 리뷰하고 후회, 차 산 거 후회했어요. 아, 역시 99인가. 아, 씨발 후회된다. 아, 리뷰 괜히 했다, 씨발. 어, 씨발 뭐야 저거? 베이지색 997. 와, 근데 색깔 뒤진다. 크림 색깔. 와. 그래서 차는 고인. 아, 오늘따라 포르쉐가 졸라 많이 보여. 오늘 본차만 해도 씨발. 아, 아니 여기 포르쉐만 지나가 뭐야? 그래서 좋잖아요. 혼자만 벤츠 타니까. 그렇지. 혼자만 벤츠 타는 개꼰대 생님이네요. 아, 진짜 나 오늘 진짜 이 새끼 이거 오늘 담궈야겠다. 아. 이거 잠시만. 아, 네. 오늘 차도 좀 더 놀려야겠다. 아, 그만해. 나 집에 갈 거야. 자, 매뉴얼 모드. 아, 변속이 씨바 존나 느리네. 레드존. 어우, 야, 이거 뭐 그냥 뭐 제주도 승마장이야? 말만 뒤지겠다고. 이게 차인가? 얘들 개새끼야. 야, 자 이제 칭찬 모드. 그만해. 다 구라인 거 알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구라치는 거잖아. 근데 얘는 BMW, 아우디, 포르쉐가 못 가지는 게 있어. 벤츠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거 뭐예요? 앰비언트 라이트. 벤츠의 그 앰비언트는 다른 차들이 못 따라요. 그리고 이거 색깔 자동으로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 트림 네. 바꾸면은 그거 벤츠만 할 수 있어요. 기분 좋아졌어요? 아니요. 더 해드려요, 진짜. 지금 머릿속에 포르쉐밖에 없어요. 아니야. 포르쉐 못 가질 수 있는 거 하나 더 있어요. 이 올 화이트 시트는 포르쉐도 없어. 핸들도 화이트인 거 포르쉐도 없어. 그래도 요즘에는 480만원 주면 가죽 도색 가능해요. 너 티야? 그래, 너 티다, 개새끼야. 나 티야? 너 티야? 들니? 아, 죄송해. 여러분들, 이 사람 혹시 타는 차가 뭐예요? 너 타는 차가 뭐야? 저요? 저 조중고 그랜저요? 14년식. 막타 한번 날리겠습니다. 아이, 내 그랜저가 더 낫네. 지금 내 차가 네. 내가 산 뒤로 1500에서 2000만 올라왔어요. 지금 다시 팔아야 되나? 가격이 올랐을 때 팔고서 다른 걸로 가야 되나? 차테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에요. 그럼 지금 팔아야죠. 그죠? 차테크 할 거면. 그럼 포르쉐 가야겠다. 재밌었습니다. 난 최악이었어요. 감동도 없고 시부레. 잘 가라. 팔고 다시 나와주세요. 약속.